갑시다. 아, 좋고요. 강태다방 너무 좋고요. 강태가 데이턴 방이야. 아, 강태가 데이턴 방이고. 15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텔님 아니야. 어떤 개새끼가 PC방에서? 누가 욕을 하시는 거죠? 나갔다. 누가 욕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욕했어요. 욕하지 마세요. 안 할게요. 님 몇 살이에요? 아, 전 32살입니다. 이런 씨발년이 욕. 없었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님 네, 안녕하세요. 호터님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네, 인천산 27입니다. 27살. 네네네. 여자친구나 썸녀 있나요? 썸녀가 없어요. 여자친구는 있어요? 없겠죠? 없겠죠? 예. 없겠죠? 아, 뭐 약간 뭐 연애 컨설팅 같은 거 해주시나요? 아니요. 여기서 제가 이제 네네. 괜찮은, 좀 비슷비슷한 그런 기류 있는 사람. 아. 연결해드립니다. 네네. 매칭 시스템인가요? 아, 매칭도 하고 수다도 떠는 방이에요. 그러면 저 아까 말씀하셨던 저 여성분 매칭이 안 됐나요? 어떤 분이요? 닉네임 모르겠어요. 여성분. 방장님. 모빙을 잘하네요. 아, 예. 아니, 방장님, 네. 근데 20명을 관리를 하실 수 있을까 싶네요. 아까. 아, 관리 안 되잖아요. 방을 줄여주세요, 일단. 아까도 25명 들어와가지고요. 아, 근데 지금 거예요.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예, 뭐, 방장님께서 네, 아, 제가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예. 네네네. 에이. 일단은, 지금 여기 여성분 중에서 매실님이라고. 매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실님 근데 약간 좀 마탱이 간 목소리인데. 네, 매실님이 나이가 아마 님이랑 비슷할 거고. 아, 그래요? 이분도 경기도 안산이었나? 안산 가깝죠. 네네. 근데 이분이 어제 아프리카에서 캠 키고 방송을 했었어요. 여캠이시라고요? 아니, 여캠은 아니고. 그러니까 캠 키고 여자가 방송하는 건 여캠인데요? 아, 재미로. 아, 그냥 재미로 취미. 아. 저분 코트 아니에요? 맞아요. 코트가 누구? 까지마. 예예, 매실님. 아, 네, 왜요? 왜 그러세요? 아, 아니에요. 아, 까지는 안 할게요. 내가. 매실님. 네? 아니, 아프리카에서 방송도 하셨다 그러니까 뭐 저 동료 BJ가 될 수도 있는 거 그런 건데 저랑 벌써부터 이렇게 척을 주시면 안 되죠. 아, 혹시 방송하고 계세요 지금? 네, 그럼 하고 있으니까 들어왔죠. 근데 못 들었겠습니다. 아, 싫어요. 아니, 저 사람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아, 예, 전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엄청 많아요. 아, 인기 많아요. 아, 인기 별로 없어요. 예. 아, 근데 매실님. 한번 쳐볼게요. 매실님, 근데 왜 이렇게 막 거부 반응을 너무 발작. 아, 저 나갈게요. 꺼져, 이 씨발년아, 그럼 개 같은 년아. 연병하고 개 지랄병을 하고 자빠졌네. 꺼져, 이 개새끼야. 병신 같은 년이 개 지랄병을 하고 자빠졌네. 꺼져, 그냥. 꺼져. 저희 방 욕하는 건 안 되고요. 방장님, 코트 강조해. 아니, 방장님, 아니 근데 거짓말. 이게 여자, 아 맞아, 이게 맞죠. 이게 이 지금 저분이 지금 속삭거리는 게 맞죠. 아니, 왜냐면 너무 심한 말은 제재합니다. 아니, 방장님에게 참, 아니 근데 전 방장님이 좀 방을 거국적으로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임의롭게 좀 가시죠. 아, 좆돼 버리네 방이.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미안합니다. 이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 방이 좀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방송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 이분. 아, 꺼져! 개새. 아, 저 욕 아주 방장님 욕하지 말라 그랬어. 욕 안 할게요, 매실님. 네네네. 아, 닥치세요 대신.
지랄병하고 있는 미친년이 지금 뭔 씨발 역행 한번 해보려고 연병하고 이 바닥에 그냥 어? 발 한번 담궈보려고 개지랄병 했던 년이 풍선 안 터져가지고 방송 망했죠? 방송 꺼버렸죠? 에? 모바일로 방송 켜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얼굴 반만 까고 아수라 백장 마냥 어떻게든지 한번 풍선 한번 받아보려고 지랄방향 했지만 하지만 실패해버렸죠? 그래서 다시 토큰으로 돌아왔죠? 회귀했죠? 맞아 그게 팩트죠? 꺼져 이 개같은 년아 그러면 수준님 싸우지 마세요 매슐님 면상 수준빠리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매슐님 꺼지세요 매슐님도 그만해요 안 깐다잖아요 전한 게 없어요 그만하죠 아 아, 뭐 하는 거야? 어, 팀킬 하시는 방장님? 여기 소개팅 방이에요? 아, 네네네. 아니, 민기님.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2이요. 22살. 아니, 22살 나이가 너무 어리신데? 아, 전 패스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20명 관리하는 것보다 더 힘든데? 예, 그렇죠. 아무래도 멋있어? 방에 들어와가지고 난장간색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 좀 줄이죠. 노래... 방장님. 네네. 이 방을 자꾸 주역으로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 이거 자꾸 두더지 게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 좀 하죠. 그 어차피 이 방에서 토크 하는 사람들도 몇 안 돼요, 방장님. 잠시만요. 사실상 그 민... 토크에서 가장 이로운 예, 그 방 인원수는 한 8명 많아봤자 예, 전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매실님. 와. 매실님 이쁜데 아줌마처럼 생겼네. 민기님 이쁜데 아줌마처럼 생겼다. 네. 얼살은 몇 이쁜, 살이시죠? 이쁜 미시예요. 아 나이가 좀 있나 보네. 저 경기도 살아요. 저 제가 물어볼 때 좀 닥쳐주세요. 아 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 민기님 얼살 몇 살이세요? 경기도 사는 22이요. 경기도 22. 이 방에 들어온 계기가 뭐죠? 연애할 수 있다길래요. 어 네네 맞아요. 소영 공주님. 네 안녕하세요. 얼살 몇 살이세요? 아이디 기억할게요. 수원이님? 네. 네, 어디서는 몇 살이세요? 저 경기도사는 23살이요. 경기도사는 23살이요? 네. 아, 네. 이번 왜 들어왔죠? 저 연애하려고요. 연애하려고? 네. 아, 스리라차님? 네네. 네네네. 어디서는 몇 살이에요? 예, 경기도사는 29살입니다. 보리님은요? 서울 19이요. 인프님은요? 아, 빅데이터 질이네, 방장님. 한 명 한 명 기록해 놓고 계세요? 네네 기억 네네 기록해야 돼요. 토크원님? 아, 알겠습니다. 네? 토크원 네네 어디서 몇 살이세요? 저 전라도 29이요. 아 근데 방장님 진짜 네네. 방 진행 중에 너무 대단해서 죄송한데 네네네 이게 방이 어느 정도 기여도 있는 사람들부터 매칭 시켜주는 게 어떨까요? 그죠? 들어와가지고 씨발 뭐 방청객 마냥 소리만 쳐듣고 있는 저런 무지랭이 새끼들보다는 민기님이랑 저를 좀 매칭을 좀 시켜주세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들 좀 일단 마이크 좀 내려주시고요. 네네. 민규님. 네. 네 그 코튼님이랑 1분간 대화 한번 해볼게요. 네 노래하는님 몇 살이세요? 아 일단 저는 뭐 나이가 아이씨 발 정말 미안합니다. 자 시작. 아 일단 저는 27이고요 인천에 살고 있는 건실한 사업가입니다. 아 씨발 아... 진짜 방장님 방 열지 말라니까요. 그 왜 자꾸 씨발 저기 분위기 잡으려 그러는데 자꾸 낙엽 던지고 예? 아 좀 조금만 좀 부탁드릴게요 방장님 왜 자꾸 이렇게 사람 병신 만들려고 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일부러 저러다. 아 일단 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민기님? 네네. 아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예. 아 일단 저는 여기서 27이고요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네. 건실한 사업가입니다. 어. 네네네. 인천 어디요? 인천 월미도 쪽이요. 아, 저 옛날에 인천 살았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목소리가 근데 되게 보이시하셔가지고 굉장히 아, 네. 좀 이런 목소리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 목소리 자체가 좀 몰입이 되거든요. 민기님이. 제 목소리 뚱녀 같다고 그러셨네요. 아니요 전혀 뚱녀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뚱녀신가요 혹시 그러면? 아니요 저 60kg는 안 돼요. 뭐, 키는 몇인데요? 제 키가 164예요. 164에 한 56kg 정도 되시나요? 네네. 아, 어이구 괜찮죠. 예. 근데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아니요, 목소리는 전혀 지금 민기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기님 그럼 저 대학생이세요? 아니요, 저 네? 학원 다녀요. 아, 학원 무슨 학원 다니세요?
저 컴퓨터 이제 IT 큐 배우고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1분 지났고요. 여기서 네. 만약에 더 하고 싶으면 코트님 저한테 계좌로 그 투코인이라고 99% 처음에는 할인해 아니, 드리거든요. 님아, 여기서 돈을 받는다고요? 저 그냥 존나 하고 감질나네. 있는데요. 아, 더 이상 그만, 두분더 이상 하지 마세요. 아, 방장님한테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네, 뭐요? 여기 랜선연애 망이에요? 랜선보다는 실제로 안 만나나요? 아, 실제로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저는 실제 아니면 전 랜선 하려고. 민기님 혹시 랜선 원하세요? 아니요, 랜선 연애하다가 마음 맞으면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좋아요, 좋아요. 그런 마인드 좋아요. 와우, 와우, 와우. 아,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사람을 어디서 만나든 이게 좋으면 어디서 만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다. 맞아요. 매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노래하는 님 혹시 그거 랜선 연애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랜선 연애를 태어나가지고 메이플 스토리에서 헤네시스에서 한번 잠깐 만났던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아, 그냥 깨끗합니다. 그러면은 토크온에서 여자 만나신 적 있어요? 네. 전문가죠, 전문가. 많아요? 뭐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 방송해요? 아, 예. 아, 일단은 두 분이서 이제 민기님 이 대화를 좀더 이어나가면 안 될까요, 우리? 아니요. 그 코트님? 예. 만약에 더 이어가고 싶으면 저희가 지금 최소 충전은 만 원이거든요. 만원 하면 저희가 토코인 50코인 드리는데 하실 거예요? 방장님. 네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조이스 일단 되나요? 두 분이서 괜찮다고 하면 두 분이서 아, 그럼 딱 얼공하셔야 이것만 얘기할게요. 민기님 만원 쓸까요, 말까요? 돈이 많아서 하셔야죠. 그럼 꺼져라. 그럼 꺼져. 아, 만 원. 알아서 하세요는 뭐야. 아, 이건 관심 있다는 표현 좀 해줘야지. 뭐, 만 원을 쓰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야. 꺼져. 필요 없어. 그러면 나도. 네. 아, 잠깐만. 아, 에바잖아. 민기님. 네? 저희가 인센티브를 20%만 떼고 80%만 님 드려요. 아, 여기서 반장님 창조 경제 하시네. 아니, 민기님 근데 이거 이거를 제가 말 안 해드렸는데 근데 저는 80% 님 드려요. 저는 20% 돼가요. 아, 근데 이미 저희는 짜쳐진 사이예요. 지금 민기님이 네, 만원 쓰지 말. 말을 좀 폭력적이신 것 같은데. 말을 좀 폭력적으로 했다고요? 근데 좀 공격적이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많이 참은 건데요. 아, 그래요? 예, 진짜 공격적인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녕. 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방송 들어가서 코트님 외모를 보고 있는데. 네네네. 어, 괜찮은데요? 스타일도 깔끔하고. 아, 그럼요. 이게 지금 머리가 지금 이게 어떤 머린데요? 머리 스타일부터. 그리고 묻혔죠. 살짝 곰 같은 탈모큰 사람이네요. 곰 같은 사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그 민기님 혹시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 약간 덩치 크고 듬직하고 그러면은 민기님이 한번 코트님 그 방송 들어가서 외모를 보시고 서로 네, 얼굴 교환 어때요? 근데 덩치 큰 거랑 뚱뚱한 거랑은 다른 거 아시죠? 근데 저 폭력적인 사람 싫어해서요. 그럼 나네. 그냥 그래요. 다른 분이랑 이어주세요. 저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아, 네. 아니 이제 죄송해요. 민기님이랑 좀 저도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만 원 쓸까요 했을 때 쓰시죠? 라고 하면은 좋았겠죠. 근데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건 뭡니까? 아니 제가는 그 님 돈인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해요. 널 위해 쓰겠어. 만 원 말이야. 네, 멋있네요. 예. 아, 그러면은 저 민기님. 민기님? 네. 저희가 그럼 다시 과거로 좀 돌아가 볼까요? 성격이랑 성격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럼 꺼져. 그럼 꺼지면 그만이지 뭐. 아, 이제 다른 분 이어주세요. 아, 이제 민기님이랑은 안 할랍니다. 저 매실님은 아는 사람이죠. 그렇게. 아,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전 딱 그냥 그거거든요. 칼 같은 남자예요. 예. 나도 필요 없어. 그렇죠. 꺼져. 예. 갓 20살 없나? 아, 아까 들어왔었으면 여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좋았을 텐데. 아, 근데 매실님은 저랑은 아예 안 될라나요? 매실님. 네? 아, 잠시만요. 매실님. 아니, 좀 부담스러워. 아, 네, 오셨어요? 아니, 왜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인기가 많아서요? 네, 사람들이 주목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럼 꺼져. 네, 혹시 매실님 근데 알아요? 아니 방장님 근데 제가 이 방에서 여성분들한테 그 뭐 크게 어떤 저기 뭐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는 것 같네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뭐 말빨도 좋고 뭐 리드도 잘하고 예 나름대로 예 지금 머리 스타일도 괜찮고 그러면 그, 저희가 지금 남자. VIP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프로모션이요? 어떤 시스템이 있죠?
아, 저희가 이게 이제 네. 원래는 천 토큰으로 되는데 저희가 지금 좀 할인해가지고 지금 이벤트라 가지고 300 토큰으로 하거든요. 아, 300 비싸네. 토큰이면 아니 아니 얼마 안 돼요. 6만 원인데 저희가 20% 할인해가지고 5만 4천 원. 아니, 근데 네네. 사실 모니터 너머에 어떤 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고, 사실은 매실님 같은 아, 경우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아닌데, 이미 저는 사람들. 너무 진정성 없는 인간이 매실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 미친년이 무슨 부배 마냥 볼따구에다가 마이크 쳐대고 방송했잖아요. 이거 보면 저는 매실님이 관종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그거죠. 관심 받기 싫고 그냥 돈만, 불로소득만 깔끔하게 좀 가져가고, 예, 관심 받긴 싫고. 그냥 돈만 원한다는 아주 그냥 아주 추접스러운 그런, 그렇죠. 네. 아, 화나네, 진짜. 예. 아, 그러면 네네. 이제 코트님이 원하는 이상형 그런 거를 오히려 제가 좀더잘 만날 수 있게 좀 매칭을 해주는 이게 저는 말이죠. 그거거든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어떤 거요? 저는 진짜 좀 순종적이면서 좀 낭만 있는 여자가 좋아요. 요즘 세상이 인턴 노골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아주 좀 싸가지 없는 년들이랑은 연애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네요. 인천 27살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181에 112kg입니다. 181에 100 얼마? 112요. 112. 좋아하는 여사가 아, 이제 잠시만요. 순종적인 아, 지금 순종. 비니피그님. 아, 네. 왜 첫박이세요? 몸무게 듣는 순간에 또왜그 포인트에서 웹박이에요? 똑같네? 아, 죄송해요. 그러면 일단 아이씨발. 여성분들을 좀더 받아야 될것 같으니까. 대비님도 몸무게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아니, 매실님. 왜 자꾸, 씨발, 자꾸 너털웃음 지어요? 비프틴 마렵네. 아리 송송님? 마이크 안 아니, 방장님, 되시나요? 이 방에 누가 웃음가스 쳐 아, 풀었나 봐요. 씨발, 몸무게 얘기하고 나니까 마이크. 개새끼도 존나 웃는데요? 아니, 이 방에서 병신 취급당한 거저 나가야 될것 같은데? 아니, 너무 족같네, 애들. 아, 제가 매칭 연결해드릴게요, 어떻게든. 뽕뽕이님? 네. 네네, 남자는 좀 내릴게요. 일단은 아, 이 방에서 말안 하는 광대 분들 됐네. 좀 내릴게요. 일단은 듣고 있는 분들은 다 내리고. 아, 네. 존나 빠개네. 개년들이. 나왜 내려? 혹시 여잔가요? 아, 저왜 내려요? 남자니까요. 그러면 예. 그 D 꺼져. D기영님, D기영님, 네네. 저희가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99% 할인 들어가거든요. 매칭하는데. 아, 저 거진데. 아, 그러면 내릴게요. 예, 그냥 방청객 거지 새끼니까. 예. 아, 저만, 일단은 저를 좀 1대1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 주면 좋을 네네네 텐데. 그렇게 네네 방에 해보고 여성분이 있어요. 결국은 매실, 잠시만요. 민기, 기니피그밖에 없는데. 에반데. 아니, 잠깐만. 저 민기님. 네? 아직도 제가 별로예요? 저님 사진, 님 고작 방송하고 있는 거 4시간 봤어요. 수능이 나오니 어때요? 그냥 아줌마야. 너무 좀 나이 뭐야 많으신 방금?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꺼져. 잠시만요. 바미님? 아, 네, 이 방에 상처만 존나 받고 가는데, 아 방장님? 잠시만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 네, 개 같은데요? 아직 아니 아니에요. 나이가 너무 많을 것 같다는데, 너 왜. 피크가 아니에요. 아씨발, 진짜. 아 27이면 아니, 아직 27인데 정정하죠. 나이 많을 것 같다면서 지금 외모 디스하잖아요. 아 아니 아니에요. 제가 아니, 봤는데 37이라는데요? 네? 37 아니에요? 27이에요, 니마. 아, 죄송합니다. 그민아 아니, 바미님 외모 안 본다 그래놓고 외모 존나 보네, 민기님. 비숑님 예. 네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러너웨이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남자들이 오늘 왜 이렇게 남자들이 많지? 전환길님 아, 나 우울해졌어, 씨발.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제 좀 내릴게요. 도리도리님 여자 안 들어올 것 같아, 방장님. 아니요 아니요 좀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없으면 정 없으면 저희 직원 초대해 드릴게요. 미미님? 속상하네, 씨발. 아니, 좀 괜찮은 여자분들이 좀 들어와주면 좋은데. 아. 제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 왜 이런 마음이 부유, 아프네요. 아니, 왜 이런 부유물들만 있지? 왜 이런 스티로폼만 있지? 왜 이런 페트병만 있을까?
아니 그래도 깡통만 있지? 빵빵했네. 얌. 잠깐만 말하는데 빵빵했네. 얌. 아 처음만 똑같네요. 미미미님. 안녕하세요. 아 네,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얼사는 몇 살이시죠? 잠시만요. 네, 혜빈님? 네네. 혜빈님이 몇 살이시죠? 저 스물이요. 20살. 혜빈님 네. 너무 어려서 안 돼요. 아, 보통 이거 몇 살부터 몇 살까지만 가능하세요? 아, 근데 혜빈님은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좀 무서워요. 이 방이 제일 쓰레기 같아요, 혜빈님. 몇 살부터 몇 살? 아, 전 상관없습니다. 나이 안 가려요. 아, 그러면은 한 23 이상. 아, 괜찮죠. 아, 그 정도. 예, 아, 그러니까 저는 딱 그냥 그 좀 이렇게 개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이. 그렇죠. 개념이 겁나게 없어요, 개 같은 년들이. 토큰에서 그냥 뭐 그런 과잉 대우만 받아서 그런 건지 아주 싸가지들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저런 예? 여자로서 뭐 가치를 증명해 냈겠습니까? 안 되니까 씨발 주말에 여기 들어와 가지고 목소리 내고 안녕하세요 이 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개 새끼들이. 네, 그래서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들. 토콘이죠, 그게. 예. 네. 네, 그래서 끊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참. 예, 네, 현실에서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아니, 저야 방송을 하니까 이걸 이제 그 이 플랫폼 자체를 이제 방송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그런 건데 저것들은 아주 뭐 여자로서 가치를 잃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근데 잠깐만요 코트님 이거 방송 이거 밑에 네네. 2700 뭐라 뜨는 거 이거 사람이에요? 2700이요? 네네네. 아 이거 사람이요. 아 2700명 이상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코트님 방송에 보시고 있는 여성 시청자분들 혹시 토크원 켜가지고 들어와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사실 저 잠깐만. 아니 그 내수용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해외 수출을 한다고? 이거 에반데? 그냥 그냥 깔끔하게 뭐... 저는 포기를 하고 방이 이제 그냥 뭐 다른 분들로 좀 채워줬으면 좋겠네요. 아니,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꽃대님 잠시만요. 아니 이거 나 방장님한테 미안해서 그래요. 아 예 방장님한테 미안하네요 진짜로. 예. 일반 사람들이 지금 참가를 못 하고 있긴 해요. 맞아. 제가 아무래도 좀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예 또 토크온 유명 인사라 그런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제가 혹시라도 그 잠깐 코트님 그 방송을 빌려서 네 광고를 조금 해도 될까요? 예 광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대박이다. 아, 이제... 응 안 들어. 저 손도 좀 자르고 가겠습니다. 개 같네. 여러분 이렇게 개 같죠 오늘? 토크온한 애들한테 까인 듯한 느낌 들어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지가 않네. 다른 번 가겠습니다. 빨리 깔린 것 같던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안 들어가지더라고. 하이요. 어, 네 반갑습니다.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니 뭔 소리야.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아니, 잘 들린다고 하셨던 거 아니었어요? 로봇 같아. 저 말씀이신가요? 네. 로봇 같다니 무슨 소리죠? 약간 말투가 로봇 같았어요. 로봇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방이 너무 조용한데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 방 와서? 아니 원래 조용했어요. 아 방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야? 야 위야. 너 킬 할 거야? 지금 키고 있는데? 아 그래? 난 안 키고 있거든. 뭐 어떤 거 하신다는 거예요? 아, 게임이요 게임. 그러신데요.
아, 게임이요? 저도 네. 저도 아세요, 이분. 무슨 게임이요? 메이플. 메이플 스토리요. 아, 메이플 스토리요? 네, 저희 몬스터를 사냥해야 돼요. 아. 근데 왜 수다 카테고리에서 메이플 스토리들 하세요? 약간 수다를 떨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럼 씨발 나 같은 사람 들어와가지고 메이플도 안 하고 님들끼리 메이플 한 소리 들으면서 방에서 이렇게 이러시자 됩니까? 그럼 쳐 나가세요. 아이 씨발 새끼를. 아니 님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아, 가물치님 마이크 좀 부리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요. 나이큐 마이크 줄일까요? 이게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야? 아 저요. 아, 나 화면이 나갔어. 아 도네이션 터지는 소리입니다. 아 도네이션. 예예. 100개 받았으면 100개. 아 존나 소외감 들게 만드네 방에 들어온 사람들을. 애쉬님. 네네. 서버 어디에요? 루나. 아 씨발 메이플 안 하니까 방에서 아무런 저기 취급을 못 받네. 그쵸. 예. 그럼 메이플 방으로 좀 방지 좀 바꿔주세요. 저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잖아요. 제가 방장이 아니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소우데스카. 위이님. 네? 니년이 문제네. 죄송. 뭐? 근데 귀엽긴 하네요 목소리. 목소리 귀엽다고요? 네. 재밌게들 하십시오. 랜선 남친 거예요. 오케이. 바로 참가해 줄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남성성 거세당한 새끼들 좀 다 좀 내려주세요, 방장님. 죄송한데 저 진짜. 방 관리 아예 안 하시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뭐야? 반갑습니다. 아 씨발 이 새끼가 방장이야? 네, 제가 방장이고. 아이 개새끼야. 흥병관 강태 좋구요. 롤방송. 사이렌 소리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렌 소리? 네. 아 힌트. 사이렌 음정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거 초성 주세요. 초성. 아 도플러요. 도플러. 아